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은 요사이는 10년이 아니라 2년, 3년 주기로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하여 또 유튜브 콘텐츠와 같은 수많은 콘텐츠들이 참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변화되고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그 변화되는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어,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laughs> 기후의 변화가 또 심해다 보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동물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참그 기후 변화가 시작된 1800도 후반부터 약 150년이 거치는 기간 동안에 동물들이 그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꼬리가 길어지고 또 다리가 길어 이 발산하는 것이 귀와 다리와 꼬리를 통해서 또 새들은 부리를 통해서 이렇게 열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 앵무새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에 약 100년이 지남에 따라서 앵무새의 부리의 길이가 4%에서 약10% 정도 길어졌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들지라든지 박지 이러한 다리와 날개가 박지 날개가 아, 수 센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도 자기의 그 존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좀더 나은, 어,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또, 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 매년마다 또 올림픽을 통해서 보듯이 그 신체적인 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달리기 선수들이 더 빨리 또더 높이 더 길게 뛰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도 그야말로 마치 초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또 AI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보들이 본물처럼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어, 의과대학 공부했던 시절과 지금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내과 그 책이 아마 한네배 정도는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5년에 한 번씩 그 교과서가 달라졌지만 지금은 2~3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배웠던 것은 지금은 그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과학이 그만큼 많이 발달하고 사람이 발달하고 변화가 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2~30대하고 지금의. 그 5, 60대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 삶 모든 것이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뭐옷 스타일도 변하고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또 이념과 모든 사상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러한 정신적인 모든 그 철학의 모든 흐름도 그 사조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요사인은, 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로 인하여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과거에는 단정하게 입었지만 요사인은 뭐, 옷도 <laughs> 일부러 뭐, 빵꾸를 내고 뭐, 응? 찢어져서 그냥 이렇게 입는 것이 또 유행이고, 어? 또 옷을 거꾸로 <웃음> 입어서, <웃음> 아니, 이, 어떻게 옷을 거꾸로 입고 나왔냐? <laughs> 할 정도로. <laughs> 주머니가 밖으로 달려 있고 말이지. 응? 뭐 이러한 그 그야말로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예,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야참 아, 우리의 변화는 그야말로 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 그래서 유명한 그 어, 프랑스의 그 신학자요 또 과학자인 아,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그런 분이, 아, 우리의 변화는 어, 무엇을 위하여 변화되는 것인가. 아,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만, 그러한 세속적인 변화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궁극적인 뜻이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마청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change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 transform. 이건 변환입니다. 변환. 예. 그러니까 아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된다는 거예요.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그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누에고치가 나방이 돼서 하늘을 나는 거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내적으로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과거에 내가 변화되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넘겨져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 구원에 이른다는 그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그 그러한 지성인 공회에 속한 이러한 그 공회원으로 속했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생하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러한 표적이 있을 수 없다,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온 이유를 간파했다 이겁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겁니다. 깜짝 놀란 거아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로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못해서 태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의 모습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장대에 메어서 올릴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살아났다 이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마귀의 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므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바라보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이 의롭다 함을 여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 그저 종교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100년을 다녀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born again Christian.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영적으로 키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부셔지고 쪼개어진다 이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환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두 번째로는 이제는 내 영이 거듭나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력 또 눈에 보임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나는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내 정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옛 사람에 남아 있는 그 마음 속에 추구하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이라는 건 영은 원하는 것입니다 영예정 정확한 번역 영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이겁니다 육체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의그 육신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했네. 과거에 추구했던 것. 여러분이 거듭났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피점을, 새로운 피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변화가 됐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습관을 쫓아서 망령된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망령된 행실을 계속하게 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갱신해야 되는 것 갱신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카이 노시스 생각이 변화된다, 이거.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은 내속 사람이 내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고 내 영이 거듭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나깨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 성화되지 아니한 옛 사람의 성품을 닮은 그 마음이 아직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 그 사탄의 기지가 있다. 이건. 그 기지를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다. 이건. 이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일곱 가지의 가난 족속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공작새와 같이 교만한 마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또한 표범같이 포악한 마음, 탐심.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꿀꿀대는 돼지 같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또한 염소같이 정욕적인, 음? 성적인 이러한 편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야. 또한 뱀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배를 깔고 말이야. 저 육신의 총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매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이 뭐 어떤 사람도 생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라 말이에요 작은 죄 하나도 파리 한 마리가 썩어서 향기 이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불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의 냄새 나는 더러운 정욕이 아직까지 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싸워서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정력적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어? 게으르고 나태한 거북이와 같이 돼지와 같이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스 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지니라.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바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횡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이 횡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과 부서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서 자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쿠, 미국의 두쿠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의 40%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습관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습관적인 반복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열매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그까지 완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습관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일수록 그 습관을 더욱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요 흡연하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게임하는 습관, 유튜브에 그냥 맨날 그냥 그 영상에 그냥 쏟아져서 그냥 뭐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세속적인 이런 거에 막 범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범물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한 가지 천국이 임지하는 놀라운 평안을 얻었지만 은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연단이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내 습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갈등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정욕을 쫓고 성령으로는 성 영으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려고 하니까, 이게 마, 마치 이, 뭐라 그래? 이거 뭐, 저, 능지처참이라고나, 이거. 이거, 이거 쫙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참으로, 응? 어?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친으로부터 유전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나 또내 안쪽으로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비록 이러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력의 법칙을 이기시고 하늘로 부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는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권능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함께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편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나니까, 아니 과거에 좋아했던 그 흡연, 담배 피우는 거,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추구하는 게 자동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갑자기 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부담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대 피우고 나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는 평화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지. 뭐 싸우긴 뭘 싸워.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담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정사라는 건 천사들의 계급,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주관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과거의 옛사람의 성품으로 우리를 틈을 타는 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돼 그걸 무찔러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내게 올라오는 그러한 정욕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탐식, 성욕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약물들,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영상 유튜브 중독. 얘 예,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저도 고민이에요, 솔직히. 예? 왜냐면 하 핸드폰 들다 보면 그게 이상한, 그, 이런 선, 선정적인, 선동적인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 뉴스가. 그걸 보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냥 심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습관을 그나타나게 하는 방아쇠가 있어요. 방아쇠. 습관을 행동을 쫓아는그 방아쇠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 야 여러분 배고픔이 있을 때 냉장고 열어 보잖아요, 그냥. 그러면 냉장고열 여러분 맛있는 게 있어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숀 아처가 하는 그러한 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20초의 룰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20초만 그 행동을 멈추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하느냐? TV나 프로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그냥 리모컨, 배터리를 그냥 빼버려라 이거야. 그리 보고 싶으면 그 배터리를 찾아가지고 끼우는 데까지 20초가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아, 이것은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특별한 걸뭐 기다리지 아니하면 소식을 기다려 그냥 꺼버리는 꺼버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스마트폰 다시 켜고 싶을 때 20초가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제가 생긴다니까. 어? 그래서 괜히 이러한 그 영상이나 이러한 어, 유튜브 매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상의 그 영향력이 강압적이잖아요. 책을 읽는 것은 내가 내 지성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상을 보는 순간에 영상이 나에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때가 늦어요, 그걸. 한번 봐버린 것은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림막이 없이 그냥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영향이 받는다, 이게.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염이. 너무 선동적이잖아요. 응? 정치적인 응. 선동. 얼마나 그렇습니까? 막 갈라져서 맨날 싸우고. TV만 켜면 맨날 싸우고. 응? 좌로, 우로 그냥 막. 저는 좌와 우를 무슨 정치적인 이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와 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념으로 갈라놓냐 이거지? 이게. 응? 여러분 진보가 없이 어떻게 보수가 제대로 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또 보수가 없이 어떻게 진보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보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진보라는 것은 앞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라는 것은 뭐야? 순종이요. 지키는 거예요. 좌는 뭐예요? 평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좌와 우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너무 이념화시켜 가지고 사실은 우와 좌야 개념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니 오른손만 있고 왼손이 없으면 무슨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오른발만 있고 왼발이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 그걸 너무나 이념화시켰다, 이거.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야 되는, 해로. 중도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폈대야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정체적인 이념에 속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하는 예수의 편이 되면 우리 편이야. 예수의 적이 되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보스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장 고상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나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거 분명하게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에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서 신앙촌을 만들고 우리끼리 삽시다. 거의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타락한 도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sits im Leben 이란 말이에요. sitting in the life.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먹, 박는 것. 도너츠가 먹고 싶으면 무설탕 껌을 씹으라 이거야. <laughs> 예? 여러분, 함부로 부패식당 하지 말라 이거야. 예? 그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부패식당 하면 먹을 게 널려 있잖아. 그냥 막 이것저것 먹다 보면 한정없이 먹게 되는 거야. 선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하우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과 내 신앙의 선배들과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며 같은 무리들끼리 형제와 자매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이 그 가운데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패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점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충동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는 아직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정도의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정력과 물력과 어? 탐스러운 것에 미혹받기가 매우 쉬운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터쳐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터쳐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 무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금식기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극률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속에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낭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날려온새 사람 성령 안에서 옛 옷을 벗어 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하는 데 변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보면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의 정화가 있습니다. 말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격려의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나오고, 남을 높이는 말이 나오고, 비판하거나, 모욕하거나, 어, 언중 유걸처럼 그 칼을 숨기고 말이여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학자라는 건 배우는 자의 혀예요. 하나님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귀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지고 새로운 말로, 신령한 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뭐 영적인 방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이,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해처럼 그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요한으로 더불어 주먹하여가로되 우리를 보라! 내 얼굴 좀 봐라, 이거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앉은 뱅이 거지가 바라볼 때, 은과 금은 얻고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굴을 볼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꼭뭐 웃기 만 희죽희죽 웃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게 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부러워하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요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에베소서 6장 1 3절의 말씀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세상을 이기고 이제는 원수마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바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난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양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내 죽었던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 우리의 말씀의 DNA 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변화의 축복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